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관절 클리닉 곽상준 원장입니다. 고관절은 흔히 엉덩이뼈, 골반뼈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관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보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고관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관절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배 쪽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운동하실 쪽에 무릎을 접은 후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들어줍니다. 이때도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중둔근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는 일직선을 만듭니다. 이때도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에 힘을 주셔서 일직선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고관절 각도는 60도, 무릎에서 발목 각도는 90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자극이 오는 부위는 이쪽 부위가 되고요. 발목을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줍니다. 이때 허리 힘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시고요. 이쪽을 잡고 하나, 이번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브릿지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천장을 향해 누워주시고요. 발은 어깨 넓이, 네 손 주먹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무릎 간격을 유지하십니다. 허리가 많이 떠 계신 분들은 여기 허리 사이에 네 손을 넣고 손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주시고요. 먼저 배에 힘을 주셔서 허리가 바닥에 붙어 있도록 유지를 하신 다음에 엉덩이 힘으로 꼬리뼈부터 허리까지 들어줍니다. 이때 가슴이 너무 들리지 않게 가슴은 내려주시고 내려갈 때는 등, 허리, 엉덩이 순서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배에 먼저 힘을 주시고 꼬리뼈를 말아 올려서 하나, 이때 무릎부터 네 여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을 유지하십니다. 열심히 따라 하셨나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걸을 때마다 불편감을 줬던 고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주의할 점은 통증이 있다면 꼭 멈춰주셔야 합니다. 이상 세운병원 이주연이었습니다.